안녕하세요. 메아리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화면으로 폰을 들었네요. 앞전에 담은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제가 시간을 좀 당겨서 지금 담아봤는데 그래도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밝게 할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게 보라 싹소름이라는 앤데 너무 예쁘죠? 이제 꽃대를 팡팡 잘 올리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가까이 가볼까요? 예쁘죠? 우와, 예쁘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가니까 화면이 좀 밝게 나오네요. 안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왕 간 김에 조금 더. 요 아이 보이시나요? 아, 이 아이가 이번에 새로 피고 있는 저의 변종, 아리 골드스타 파종이인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어구어구. 그렇고요. 이 아이는 아리 금나비 파종이에요. 지금은 금나비 4라고 이름을 지금 붙여놨는데, 임시 이름을 붙여놨는데, 네, 임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요 뒤에 거, 요거는 아리레이디라고 있는데, 그 아이 파종이에요. 색깔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파종이들도 하나, 둘, 피고 있어요, 새로. 이 아이는 아리디바라고, 오필드 파종인데, 오필드 아시나요? 오필드 파종인데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요. 섹시하게 나왔죠? 이 아이가 아까 조금 전에 본 파종이 아리 골드스타, 예, 모체인 아리 골드스타입니다. 이 아이는 꽃볼도 좀 크게 만들고, 예, 좀 예쁜 아이죠. 그리고 다른, 아이고, 요새 베란다 날씨가 따뜻해서 꽃볼이 그냥 빵빵합니다. 이 아이가,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레이어드 퀸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꽃잎이 겹겹이 캉캉 치마 입은 것처럼, 안과 바깥이 겹이 다르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근데 레이어드화 돼 있죠? 꽃이? 실물은 이쁜데 화면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레이어드 퀸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쁜 아이예요. 으아! 그리고 이렇게 보면 화면이 좀 밝게 나오려나요? 그래도 밝게 나오는 것 같지 않죠? 이 아이도 레이어드 퀸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레이어드 퀸은 아니고 심쿵 7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 파종이에요. 심쿵 8이라고 이름 지어놨네요. 그리고 이 아이도 스타인데, 아이고, 손으로 가렸네. 이런. 이 아이도 아리 뉴라고 이름 지었는데, 스텔라 종류입니다. 이 아이는 아리 단품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일본 단풍의 아가예요. 파종이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 꽃님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아이고, 잘안 보이네, 여기도. 아리레보. 레보. 잘 알고 계시죠? 많은 꽃님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꽃이에요. 아리레보라고. 이 아이들이 또, 제가 이거. 블로그 초보라서 어설프죠. 팔도 아파요. 오늘은 제가 알려드린 것은
화분이 작은 거. 저희 집 아이들은 화분이 다 작아요. 그래서 흙을 가벼운 걸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제라늄 화분이 크면 딱히 좋지는 않아요. 아는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머금게 되면 무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화분을 좀 작게 쓰는 편입니다. 제가 거리대 화분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 거리 물받이 있죠? 거리대 물받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린다 그랬는데, 혼자서는 이게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곁지기에게 부탁해서 같이 어떻게 저거를 만드는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오늘도 부족하나마 영상을 함께 해주신 꽃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진짜 너무 힘드시죠? 제 주변에도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가기가 겁이 날 정도로. 꽃님들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꽃으로 힐링하도록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